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제가 또 밤늦게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무늬 청아국이에요. 요 아이는 국화과에 속해 있는데 블루 데이지라고도 불려지고요. 연한 청보라색 꽃이 피는데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갖고 싶었는데 요게 마침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왔을 때 여기 위에 하나가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왔거든요. 근데 꽃이 져서 제가 잘라줬고, 지금 얘는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분을 어떤 거를 해주지? 그래서 좀 높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길게 안 키우고 꽃 보고 나면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렇게 또 삽목도 해가면서 한번 키우고 싶어서 지금 화분은 여기 거리대에 화분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와서 과습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분을 빨리 뽑아서 얘를 분갈이 하면서 이 상태를 좀 털어줘 봐야 될것 같아요.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흙은 지금 토종인의 흙에다가 얘가 또 여름에 과습을 하게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금물 과습하면 안 돼서 물을 좀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지금 토종인의 흙에다가 저한테 밭에 흙이 조금 있어서 밭흙을 조금 섞어줬고요. 사냥초, 저는 야생초가 없어서 사냥초를 좀 넉넉히 섞어줬어요. 그리고 녹소토를 조금 넣고 그래서 이렇게 배합을 했더니 배수는 엄청 잘될것 같아요. 그렇게 흙 색깔도 되게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또 대피가루는 섞어줬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주 좋은 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좋고 흙이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 이제 거리대 화분 준비를 했고 이제 한번 얘를 뽑아 볼게요. 일반 청화국도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무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와서 저기 뿌리 이렇게 막 뿌리가 말렸네요. 지금 저한테 온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토를 다 털어내야 될것 같아요. 요게 여름에 요거 여름 나기가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토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거를 다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털어주고 싹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제가 아침에 물을 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가 이렇게 흠뻑 먹어가지고, 근데 얘가 이 줄기로는 물이 잘안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뿌리 있는 데만 물이 과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걸 털어내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심어줘 봐야 되겠어요. 이 위에 막 이끼도 있고, 여기 질소 성분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번 꽃이 피면 여기서 꽃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또 꽃이 이렇게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상품은 아니고, 이 속에 보니까 흙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털어줘야 되겠죠? 좀 털어주고 뿌리도 좀잘 정리를 해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얘는 삽목도 잘 되고 아무튼 자라기도 엄청 잘 자란대요. 얘는 성장세도 되게 좋아서 삽목하면 얼마든지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늘리는 재미가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쉽게 잘 피워주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반, 청화국은 봤는데, 이렇게 무늬 있는 애를 좀 못 봤어요. 그래서 무늬 있는 애가 있길래 얼른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죠. 가격도 착해요. 이거 4,0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주문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라 두 나무예요. 두 개인데 이렇게 해서 털어서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데가 밑에가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말라가지고 이런 마른 가지들은 딱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낌없이. 그리고 밑에는 통풍이 잘 되게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꽃이 달려있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지금 여기도 꽃이 달려있고 요거는 없어요. 요런 아이들 그냥 꽂아놓으면 아주 삽목이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잘라주고 싶은데 이건 그냥 놔둘게요. 그래가지고 얘를 길게 키우지 말고 짧게 키우면서 새순을 계속 받아서 꽃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꽃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꽃이 이제 여기 위에서 피웠다가 지고 나면 계속 잘라주면 된대요. 계속 잘라주면서 짧게 또 새로운 새순을 받아가지고 꽃도 예쁘게 보고, 아주 매력있는 청화국인 것 같아요. 무늬 청화국 잎이 이렇게 흰 색깔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얘가 이제 분갈이 해주면 물 오름 해가지고 튼실하게 자라겠죠? 이거 잘라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잘라주고, 이렇게 하얗된 거는 떼어내주고, 좀 시원하게 해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이런 흙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는 뭐 국화과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면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여기? 아까 처음에 되어 있던 게 알맞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조합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른 아이들은 제가 삽목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분에, 여기 분에다가 같이 모주랑 해서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깔망을 깔고 마사토를 빨아줘요. 이렇게 담아주고, 배수가 아주 잘 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를 조금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소복하게 발을 많이 해가지고 소복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화분이 크죠? 조그만 거에다 하고 싶었는데 거리대 화분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제가 플라스틱으로 좀 사오긴 했는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죠? 아주 알맞게 한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되게 쉽게 성장력이 좋아서 성장을 쉽게 잘해서 한번 해가지고 부지런히 삽목을 한번 해서 개체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분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 꽃이 요 꽃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꽃 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서 짤막짤막하게 여기 잎 여기 밥이 풍성하게 여기서 한번 그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잘라준 애들이잖아요. 이거 물 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좀 꽂아봐야 되겠어요. 그냥 흙은 요 정도이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 한번 주어서 조금 내릴게요. 물을 듬뿍 줬습니다. 이게 지금 뿌리를 다 털은 상태라서 물을 한참 동안 줬어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 이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줬기 때문에 여기 물을 넣으면 바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산모기들 세 개 잘랐잖아요. 여기 이렇게 산모기들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주랑 같이 잘 자라겠죠? 여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해주는 거 있죠? 여기 흙에다가도 계피가루도 섞어줬지만 지금 여기 미르 몰약으로도 이 아이들 뿌리를 다 털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균이 침입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요 미르 몰약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 또 뿌리 내림도 잘 되고 또 이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르 몰약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요게 꽃이 이제 금방 또 피어줄 거예요. 이렇게 꽃 봉오리가 생기면 꽃 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 예쁘게 꽃 보고 또 삽목도 부지런히 해서 여기 이게 지금 한 뼘 되는 화분이거든요. 여기에 요 무늬 청화국을 가득 이렇게 한번 여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 여기 삽목둥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늬 청화국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